나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걱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풀어갈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든지 돈과 연관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시지 마셔야 될 거예요. 그럼 뭘 하란 말이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을 거예요. 부모가 낳아줬으니까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하직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서 가나요? 아니에요.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니까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 이러면 좀 슬플려.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나이 든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노익장이다,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이 많다, 이것은 노인을 위로하고자 해서 나온 말이지 노인은 절대로 즐거운 게 아닙니다.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이래 보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참 많아졌어요. 점점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식이 전부 이민을 가고 없다든지 그러면 같이 있으려고 만나보고 싶어도 너무 머니까 말이죠. 비행기 타고 오자면 돈이 얼마.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또 거기 가서 살기 바쁜 사람은 전화할 시간도 없을 거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노인이 되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 나만한 나이가 되면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하나둘 다 떠납니다. 친구뿐이겠어요. 나하고 비슷한 연령에 있었던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저 세상으로 가요. 아침에 이제 내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좀 고독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사무실이 이제 4층에 있기 때문에 4층까지 이렇게 끌어올라가요. 우편물은 1층에 있어요. 우편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우편함을 쳐다봐요. 우편물이 온다는 것은 그 우편물을 통해서 나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편지가 많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요새는 그런 편지는 없고 편지통에 꽂혀있는 거는 고지서밖에 없어요. 슬픈 일이에요. 자, 또 올라가서 컴퓨터를 틀어놔요. 이메일이 전에는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거 읽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한동안은 이제 자기 얘기는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했던 좋은 얘기를 퍼나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읽어도 좋고 그거 읽다 보면 오전에 다 가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뭐냐면 스팸메일밖에 없어요. 스팸메일. 그건 요새는 스팸메일도 반가워요. 열어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메일이 하나 왔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고독해지는 겁니다. 젊을 때 내가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 노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가운데 고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독사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고독하다. 친구하고 사귀면 될 텐데 왜 고독할까? 젊은 나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내가 노인이 되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편지통에는 편지가 줄고 고지서만 하고 이메일은 친구한테 오는 거는 없고 스팸메일만 오고 이러니까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독해질수록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때 고독사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또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연구한 어떤 아티클을 보면 이런 연구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고독사. 자기 스스로 안 죽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죽어버리는 고독사예요. 근데 그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람은 건강하게 더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까? 그거는 여러분들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런 생각인데 어릴 때 예방주사 맞는 게 되게 겁나요. 아프다 해봐야 뭐 그냥 따끔할 정도인데도 어릴 때니까 맞아본 경험도 없고 하니까 뭐 서로 안 맞으려고 뒤로 빼요. 근데 그중에 용감한 애들은 기왕 맞는 거 캐면서 제일 앞에 나가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연구한 것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이 두려워서 자살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 예방주사를 생각하면 돼요. 뒤에 있어도 맞아야 되고 앞에 있어도 맞아야 되고 다 겁나는 그러면 빨리 맞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서 하자면 죽음이 두려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그 뜻이에요. 고독사도 그런 걸로 연결해서 좀 설명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로 고지서도
지불할 능력이 없다든지 또 이메일도 스팸메일 같은 게 와가지고 그것도 나한테 친구라고 열어봤다가 낭패를 본다든지 그러면 살 맛이 있겠어요? 또 나라면 현역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지금 이제 퇴임하고 나이 들고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도 없다. 뭐 당연한 일인데 그걸 집착하고 있으면 섭섭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섭섭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고속사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게 복지사회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내 앞은 내가 가릴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컨대 뭐겠어요? 재테크예요, 재테크. 내가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은 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재테크에 손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대부분은 이제 뭐 커피숍을 낸다든지 음식점을 하는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커피숍을 하더라도 커피 맛이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사준다고 가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착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건 주식이라든지 복권 같은 거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상화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펀드 같은 걸 모집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벌었다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들어보면 잃고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분들은 요새 이제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지만 주식 같은 걸 조작을 해서 차익을 득받다든지 뭐 이런 편법이 아니고는 주식을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인이 돼가지고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특히 그것이 돈과 연관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시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정년퇴임한 친구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이분은 치매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집을 사면 집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수입이 들어오니까 뭐 아이디어는 좋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집을 10개나 계약을 했어요. 자녀들이 그걸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계약을 취소하러 다니느라고 혼이 난 그런 내 친구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해는 하겠어요. 내가 현역 때 환자를 이렇게 보는데 젊은 환자예요. 내가 뜬금없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만일 회사가 망해서 월급을 안 준다, 못 준다 이러면 지금 가진 걸 가지고 얼마나 버티고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글쎄요. 한 1, 2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좀 힘들지 않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1, 2년 하고 잠문 대답을 해보니까 나는 다음 달 월급을 타지 않으면 그 달 생활을 못할 처지인데 아, 이 환자는 1, 2년을 견딘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거기에 꽂히니까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때 내가 젊을 때인데 갑자기 불안해지고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뭐냐면 월급을 받는 것보다 개업을 하는 것이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나을 것이다. 이래서 내가 병원 할 자리를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주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안 해본 것을 하려고는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럼 뭘 하란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능력이 있어요. 아주 전문적인 게 아니라도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소일하는 수준에서 일을 꾸며보면 어떨까? 그거는 월급이 적더라도 일을 하는 재미. 젊을 때 우리가 돈이 목적으로 벌어야 될 때하고는 노인이 돼가지고는 돈은 수단이라 해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자면 젊을 때부터 준비해 놓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 가지 이제 보험제도라든지 연금제도 이런 게 옛날보다는 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든지 노년의 일을 젊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거지. 노인이 딱 돼가지고 그때 나처럼 막 불안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고생해서 실패하기보다는 적더라도 내 취미대로, 내 능력대로 재미있게 해나가는 것이 훨씬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주식이나 뭐가 잘 된다고 해서 집착하시지 마시기 바라고, 지금 젊은 분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준비하시는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노후는 행복하실 겁니다. 슬프긴 하지만 행복하실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내가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병원은 내가 근무했던 데니까 다 지금 교수들은 내 제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걸 가면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선생님 어디가 편찮아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해요. 아픈 데를 묻지 말고 안 아픈 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라고 그래서. 이 말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하루는 팔이 아프다가, 뭐 이튿날은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돌아다니면 아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 아프더라도 눈 뜨면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숨도 쉬어야 되고, 또 밥 먹자면 좀 걸어 다니기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즐겨서 해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누워 계시는 분은 앉으세요. 앉아 계시는 분은 서보세요. 설 수 있는 분은 걸어보세요. 걸을 수 있는 분은 뛰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권합니다. 내가 막상 노인인다고 보니까 누워있을 때는 일어나 앉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기 싫어요. 그런 걸 나는 젊을 때 노인들한테 많이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성을 해요. 자기 자신한테는 왜 권하지 않는가? 내가 내 스스로한테 꾸짖으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출근은 10시에 하거든요. 아침에 이제 애들이 나가면서 내 방을 들렸다 가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보고 가는데, 그 올 때 그때 깨요. 그게 6시에. 그럼 6시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면서 제조로도 한번 하고 이러면 좋을 건데, 왔다 가면 일어나기가 싫어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 이러다가 이제 1시간 지나고 그래요. 일어나야지 갈 때 괴롭더라도 일어나 보니까 그것도 습관 들이기에 달렸더라. 그래서 내가 젊을 때 많은 노인들한테 했던 얘기를 요새는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챙겨요. 조금은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도 나가서 하는 일하고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가족들은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 앞에 산책도 좀 하고, 산책하고 싶죠. 근데 이제 시력을 잃어서니까 말이지 내 혼자 산책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뭐 이 나이에 뼈가 부러졌다 하면 붙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조심한다고 내 혼자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조력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말을 자꾸 얘기하면 내대로 이런 변명을 한다. 내가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 그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비행기 타면 뭐 10시간도 좋고 20시간도 좋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게 건강한 거지. 꼭 움직여야 건강하냐. 변명을 내가 그렇게 합니다만 그거는 얼토당토 않는 변명이에요. 알면서 내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권하겠습니다. 누워있으면 앉아보세요. 앉은 분은 서보세요. 서보신 분은 걸어보세요.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면은 괴로움이 조금은 따라요. 딸지만은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거에 짓눌려가지고 극복을 못하면은 그거는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분들이라도 왜 앉아가지고 이게 맨손 체조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심심하면 손뼉 막 쳐보세요. 이 손으로 인해서 신경에 자극이 가는 게 참 많아요. 또 앉았다가도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마루라도 한 번이라도 걷고 뭐 그런 것도 습관이 들으면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 움직이려고 한다고 해서 막 젊은 사람처럼 뭐 아령도 돌고 역기도 돌고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못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내 능력껏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놓치지 마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움직임도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노후를 맞으면 걱정이 참 많죠. 나이 들어서 걱정하는 건 사실은 젊을 때 걱정을 좀 하면서 대비를 해둬야 될 문제지, 노인이 돼서 걱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풀어갈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노인이 돼서 내가 아무리 어떤 파트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이 됩니까? 노인 취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질병을 앓게 되면은 그 요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침대 위에 누워야 돼요. 그래서 난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노인을 싫어할까?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노인은 있는데 어른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어른은 자기들한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참 뼈아픈 말인데 내가 노인으로서 나이 들었으니까 노인 취급은 받는 것이고 같은 값이면 어른이다 이렇게 좀 존중을 받고 싶은데 존중할 노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나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인들도 참 많아요.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토론자들 가운데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름이 나오고 관로에서 나이가 있는데 나이를 보면 보통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를 거기 적어놓지 않았다면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그 젊은 사람으로 보겠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 퇴임이 딱 정해진 그런 데가 아니고는 경력자를 또 모집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사회적인 취업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차지하고 있으면 자기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에요. 노인이지. 또 반대로 건강을 잃고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노인이죠. 어른이 아닌 이유는 그분들을 케어해야 될 비용이 들어요. 사회 의료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와요? 물론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사회복지기금이나 의료보험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야 수행할 수 있는 복지예요. 자, 건강하면 경쟁자로서 싫고 병이 나서 누워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서 싫고 그러니까 어른이 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이 책이 2013년에 출간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2년이 돼가지고 많은 곳을 강연을 다녔는데 강연을 다니면서 꼭 질문을 받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은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았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저는 즐겁게 산 적이 없어요. 되돌아보면 고통 속에서 산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즐겁게 산 경우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굉장히 행복했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 이후부터는 고통이 더 심했어요.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연세대학의 교직에 취직이 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지만은 전반적으로 내가 되돌아보면 고통이 많았지 즐거움이 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는 소망을 적었지 내가 재미있게 살았다고는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나이가 돼가지고 과거를 회상을 해보니까 그때 고통스러웠던 이 얘기조차 그것도 즐거운 추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하고 지금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고통도 즐거움이다. 나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음이. 나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즐거워요, 지금. 오늘 하루는 즐거울 겁니다. 또 이 여운이 간다면 일주일도 즐거울 거예요. 그러나 그 틈틈이 내 생각 속에 파고드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옛날은 내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 많이 봐요. 그 죽음을 보는 하나하나를 가정사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도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을 하자면 의사 노릇 못해요. 이거는 자연의 순리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가족들이 보기에는 좀 냉철할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본론으로 돌아가면 죽음을 아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죽어요. 그러나 나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너무나 잘 의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더 불안해요. 그것을 더 철저히 완전히 소화를 해서 내가 안다면 그거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도인이라든지 깨친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하지만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죽음을 초계같이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초계같이 여긴다고 하더라도 불안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구해 놓은 걸 보면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하는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이런 것을 파고들어 보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누구든지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숙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어릴 때는 너무 멀어요.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살자면 얼마나 멀어요. 그러나 나같이 이제 100살에 가까워진 사람은 어린이에 비해서 불안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참 공부를 할 때 노인의 그 심리학을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노인이 불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는 조금 이해를 못했어요. 노인이 되면 모든 감각기관이 쇠퇴할 텐데 자극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추신경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장도 안 되는데 예민해질 게 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도 보면 걱정이 불안이 많아지는데 다른 불안이 아니에요. 자기 신체에 대한 불안. 그걸 우리가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아, 노인은 이제 죽음에 가까이 와 있구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감각적으로 불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불안이 어떻게 오냐 하면은 그런 어떤 질병이 있다 이래 뿌리면 항상 뭐가 생각나냐 하면 낫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들면은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낫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병들도 있는데 가족들이 물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말로 내가 해가지고 끌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낫지도 않을 걸 낫는다고 낫는다는 그 한마디가 있어야 이 사람은 그걸 지푸라기 삼아서 살아갈 궁리를 하니까 그래서 재밌게 좀 살아보라고 한 얘기인데 나는 그걸 아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이면 그냥 아 불안하다 이렇게 치울 것도 나는 그 불안의 끝까지 가요. 가장 불행한 경우를 생각해요. 가장 불행한 경우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안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건 날 때부터 갖고 나온 거예요. 나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요. 종교에서는 내세가 있어서 또 똑같이 어떻게 한다 하지만 그건 가본 사람이 없이 주장하는 거니까 믿고 싶은 사람은 믿어야 되고 또 안 믿기는 사람은 안 믿어야 되고 그런 거지. 갔다 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근원적으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불안이나 공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그 공포에 시달려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재미있는 구석을 찾아보자. 그것이 내 지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지만은 그런 죽음에 대한 불안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면 점점 가까워져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진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커지니까 내한테 신체적인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 이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하는 습관이 노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젊은 분들이 가족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노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ank you.